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도구적 인간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오늘날 같이 뇌의 공룡이라고 할 만한 지점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고부터 만물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도구라는 게 예전에는 도구라는 게 도구란 도구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 농기계 같은 건 툴이죠. 좀그 툴이란 것은 인간의 신체가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신체가 그 신체와 도구가 결합이 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계라고 할게 조금 다르죠. 이게 머신이죠. 머신은 어떻습니까? 머신은 인간이 물론 이제 버튼 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다음부터 나중에 자기가 알아가서 돌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와 결합하는 것이고, 신체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이죠, 자동. 자동기계죠, 자동기계. 그래서 지금은 이 농기구 같은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오토마틱,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요즘에는 사물인터넷까지 나오죠, 사물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나중에 자동차도 자기가 디자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인터넷 오브 띵이라 해서 이 IoT라고 그러죠. IoT라고 그러죠. I. 인터넷 오브 IoT. 이 사물인터넷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물인터넷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소위 중생대의 소위 사우루스 계통, 공룡 계통은 몸집이 컸지 않습니까? 그죠? 몸집이 컸는데, 인간은 몸집은 비슷해요. 몸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뇌가 컸단 말이에요, 뇌가. 그래서 중생대의 공룡의 의미를 이 뇌공룡이라 했단 말이에요, 뇌공룡, 이렇게 이제 제가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학교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가 지금은 우주까지도 정복을 하고 결국 천체 전체를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띄우고 아폴로 계획에서 달까지 착륙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확대된 우주에 인간의 힘을 확산시킬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항상 물리적 세계를 연장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에는 물리적 세계, 물리적 연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공간에 계속 연장될 겁니다. 인간의 힘이. 그거는 뇌공룡이라 할수 있죠. 뇌공룡. 근데 이 뇌공룡이라는 게 오늘날 기계신, 거의 기계가 전지전능한 신, 기계의 일종의 말하자면 전지전능이라고 볼수 있죠. 신이라는 게 전지전능을 의미하니까 기계신에 이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기계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이게 종속되면 인간이 노예가 되잖아요. 인간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주인이 돼야 되죠. 인간 주인. 기계를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기계를 아주 은밀한 기계,
복잡다단한 기계를 사용하지만은 기계에 매달려가면 노예가 되죠.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이게 뭐 기계를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미래 인간은 기계를 자유자재로 잘 다루면서 기계와 더불어 살면서 기계의 주인이 돼요. 주인과 노예라는 것은 원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주인 따로 살고 노예 따로 살면 주인 노예가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기계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아, 이 인간 주인, 인간 노예가 인간 주인이 되려면 여기에 이제 사실은 철학이 필요하단 말이야. 철학이 과학이 철학으로부터 분리됐어요. 분리돼 가지고 어떤 점에서는 철학이 과학을 낳고 과학을 낳았다 볼 수 있어요. 낳고는 철학이 뭘 해야 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철학을 앞으로 철학이 뭘 해야 되지? 이런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어떤 뭐 성급한 철학자들은 철학의 종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의 종말. 실제로 종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과학 철학자나 과학자의 입장에 보면 철학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데 왜 철학이 필요하냐? 지금이야말로 철학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과학으로 모든 게 되면 기계와 더불어서 살면 나중에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 기계와 더불어 살면서도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철학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럼 이 철학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철학이 되어야 될까 이제? 무슨 철학이야? 어떤 철학이 되어야 돼?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종래의 철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존재의 깊이, 존재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 깊이. 말하자면 모든 현상의 깊이, deep structure, deep structure. 우리가 과학으로 말할 때 기계신 증거 만들 때 옷에 딥 띵킹이나 하잖아요. 뭐 딥 러닝이나 배우는 것도 딥 러닝이나 딥 띵킹이라 한단 말이에요. 기계만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기계는 깊은 사고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얕은 사고만 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 우리를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죠, 도저히. 그래서 깊이의 철학 같은 게 필요합니다. 어떤 깊이냐? 우리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러한 과정이 이래 보면 그 제가 이제 인간의 발달, 그 심리의 발달 과정을 보면 상상에서 상징이 나오고 그 일상 언어, 이 가상이 나오고 추상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발달해가 기계 언어까지 왔단 말이에요, 언어. 비트겐슈타인의 그 소위 그 철학이라는 거, 논리 실증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기계 언어입니다, 기계 언어.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기계 언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비트겐슈타인의 전기가 기계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한 거고 후기는 아 기계 언어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기계 언어가 아닌 일상 언어를 이제 새로 이제 규명하기 시작했죠. 그 일상 언어가 뭔가를 규명하다가 이제 돌아갔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철학자이긴 한데 뭐 수학의 신 이런 말까지도 하잖아요. 철학자이긴 한데 그 사람이 존재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천착하지 못했어요. 물론 기계 언어라는 걸 알면 거꾸로 그 바로 그것과 대조가 되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느꼈을 거야. 그래서 일상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 언어의 의미와 일상 언어의 의미의 그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근데 사실은 그 기계 언어를 벗어나는 게 이 존재란 말이에요. 그 철학적으로 예를 들면 하이데거나 샤르트르 같은 사람이 실존주의를 부르짖는 이유가 간단해요. 도구나 기계가 아닌 존재에 대한 생각이야. 거기서 뭐 샤르트르 같은 사람은 자유.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니까 자유에 대한 추구를 했죠. 하이데거는 바로 이제 존재에 대한 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양 철학적 그 전개 속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일반 존재를 넘어와서 일반 존재라는 건 모든 존재는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 하나의 광석도
자꾸 변하는 겁니다. 광석 같은 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다 변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생멸하는데 생멸하는 주기가 좀 다른 거야. 돌이 생멸하는 거하고 인간이 생멸하는 거 주기가 달라, 주기가. 돌로, 인간에서 돌로 갈수록 주기가 길어지겠죠. 우리는 짧아요, 주기가. 그래서 짧은 것이 생물이고 주기가 늦은 것이 사실은 무기물이야. 돌 같은 거야, 돌.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존재가 이제 생멸한다는 존재를 알면 이제 이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흔히 예전부터 말했던 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서양은 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못합니다. 기라는 게 서양에는 바로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양에는 그 기를 에너지로 봅니다. 우리도 뭐 그 서양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기 그러면 아 그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 에너지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 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 우주의 존재인데 여기에는 사실은 뭐 흔히 에너지라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에너지는 배제되면 뭐 저게 기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에너지화 되지 않은 비에너지가 있다고요. 비에너지. 에너지화 되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에너지 세계는 뭐 아인슈타인이 그 이꼴 MC 자성해서 이 만들어냈잖아요. 모든 질량이 있는 것은 에너지로 화할 수 있다. 그래 이꼴 MC 자성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비에너지에 대해서는 말 못했죠. 이만 이야기했으니까 이. 이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비에너지적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규명은 아직 못하고 계속 이제 뭔가를 하겠죠, 앞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비에너지도 존재란 말이야. 지금 에너지만 갖고 존재라고 지금 떠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여지가 있는 게 이제 동양 철학 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이러한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지금 철학의 현실인데 비에너지도 존재라는 것을 이 가정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동양 철학이고 특히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일반성의 철학이에요. 기라는 구체가.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의 입장, 기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를 거꾸로 정리할 수가 있어. 아, 본래 자연은 자연적 존재인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제도적 존재자야. 제도적 존재자는 언어에 의한 우상이란 말이야. 언어. 이 존재가 있어.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전부 말로 해야 되잖아요. 말로. 수학적 공식이든 내가 말하는 뭐 설명이든 공식이든 다 그 말이야, 말. 수학은 기호의 말이잖아요. 그 수라는 것은 거의 뭐 실체, 수를 실체로 보고 하는 게 이거 수학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말이라, 말. 말은 존재가 아니야. 그것은 존재와 병치되어 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 공식화 해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기호체계 또는 문장을 만든 거야, 만든 거. 과학으로 말하면 공식을 만든 거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용을 뽑아내는 게 과학이란 말이야. 그러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크게 보면 자연적 존재에서 제도적 존재자로 변해버린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그 언어의 우상 속에 살아. 언어의 우상.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인간은. 배고프다라는 것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배고프다 말을 해야 밥을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애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울음 그 자체도 기호일 수 있어요. 어머니가 그걸 알아듣잖아. 아, 제가 배고프구나 알죠. 소리도 기호란 말이야. 그래서 흔히 뭐 소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호라 그러죠. 1차적으로. 프라이머리하다 이렇게. 기호학에서는 프라이머리한 기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인류 문명을 돌이켜보면 이제 자연적 존재에 대해 제도적 존재자이구나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이제 서양 철학의 이제 경험론에 비유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인간은 우상의 동물이라 그랬어요. 첫째 우상이 아시다시피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랬죠. 물론 이런 동굴, 종족, 극장, 시장 이것도 사실 이 속에 이미 언어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좀 더 규정짓자면 언어의 우상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언어의 우상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언어의 우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뭐 사실 가상 실제도 가상. 일상 언어도 가상이야, 사실은. 가상인데 그러나 이게 인간 문명을 일으킨 또 그 장본인입니다. 언어가. 언어가 없으면 인간 문화가 성립될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건데 이런 그 언어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그 발전 과정 이런 게 있어요. 발전 과정 중에는 진화론적인 차원도 있고 뭐 문화 단계, 진화의 단계도 있고 문화의 단계도 있죠. 그래서 이걸 약간 그 전체를 훑어보면 세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인간은 자연을 세계로 본다는 거야. 자연이 그냥 있는데 괜히 자기가 세계를 만들어 세계로 본다는 거야. 자, 둘째 뭐야? 인간을 세계로 보니까 이 세계 자체가 뭐야? 세계 자체가 바로 종의 특성 가상실제야. 내가 보는 건 다 가상이야, 가상. 우리 흔히 리얼리티라고 말이죠. 리얼리티가 가상 1호야, 가상 1호. 나머지도 가상 2호, 가상 3호, 가상 4호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걸 뭐 환타지 1, 환타지 2, 환타지 3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버추얼한 세계에 살고 뭐 이 컴퓨터 속의 세계에 살잖아요. 전자세계에 사는 게 다 본래 우리가 가상 존재라. 가상 존재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게 다 가상실제야. 자, 세계는 자연을 세계로 보고 세계는 가상실제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났느냐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화론적으로. 아, 참 재밌습니다. 이게 공룡시대에 공룡이라는 게 어마하게 몸집이 큰 동물 아닙니까? 공룡시대에 등장한 쉽게 보면 요즘 쥐 같은 거야, 쥐. 쥐같이 작은 그 젖먹이 동물이 생겨난 거야. 근데 젖먹이 동물이 왜 생겨났냐? 공룡처럼 이제 그 지표에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 자기가. 그래서 굴 속에, 땅 속에 굴을 파서 그 속에서만 사는 겁니다. 사는데 처음에는 이 쥐 같은 그 동물도 알을 낳았어요, 알. 알을 낳는데 다시 이제 새끼를 낳는 거로 변하는데 쥐가 요즘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왜 새끼를 낳느냐? 알은 불안한 거야. 자기가 하냐 포유류로 젖먹이 동물로서 알을 새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걸 키워야 내 후손이 안전하게 크는구나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쥐가 새끼를 키운 겁니다. 원래 그게 알이었어, 알. 그래서 그 진화 과정이 시노코노돈이 이제 이것도 쥐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알 그 새끼를 낳는 이제 프로툰굴라툼이라는 이제 동물이 나와요. 이게 뭐 흔히 말을 잘 안 되는 건데 알을 낳던 쥐에서 쉽게 말하면 알을 낳던 쥐에서 새끼를 낳던 쥐로 바뀐 거야. 그게 인간이 젖먹이 동물 우리가 젖먹이 동물 아닙니까? 포유류 아닙니까? 포유류의 시초야. 그래서 인간이 조상이 올라가면 뭐 흔히 우리가 프라이미트라 해가지고 영장류를 이야기하고 그게 소위 유인원 큰 원숭이라 하는데 더 올라가면 쥐야 쥐 원숭이가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라가면 우리는 이때까지 큰 원숭이 뭐 그 침팬지, 오랑우탕, 뭐, 다 이게 큰 원숭이인데, 더 올라가면 큰 원숭이가 아니고, 쥐같이 생긴 걸, 쥐야, 쥐. 그래서, 쥐라는 게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쥐 새끼들 번식력이 좋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번식력이 왜 좋냐? 쥐를 올라가면 포유류에서 쥐와 만나. 그래서 번식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쥐 구멍 그 땅속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뇌도 발달하는 거야. 쥐는 눈이 발달을 하지 않아요. 귀가 발달한단 말이야. 잘 들어야 되니까 어둠 속에서. 그래서 인간은 어둠 속에서 뭘 듣는 힘이 있어요. 이 쥐라는 게 어둠 속에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있기 때문에 뇌가 발달한 거예요. 뇌가 발달해요. 이러한 특성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소리를 들을 줄 알아. 인간이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소리를 들을 줄 알아. 그래서 그 소리라는 게 저게 그 정말로 그 재미있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줄 알아. 그 어둠 속에서는 어두우니까 눈이 필요 없죠. 눈이. 어차피 굴 속에 사는데 소리가 중요하죠. 뇌의 발달과 소리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암자, 이게 어두울 암자 아닙니까? 이게 어두울 암자야. 어두울 암자라. 어두울 암자라 그죠? 암. 이 암이라는 것은 음자를, 그, 음은 이제 암에서 나온 겁니다. 어두울 암자. 이걸 쓰잖아요. 어두움이라는 게 어두움에서 소리를 들을 줄 안다고 해서 이게 어두울 암자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간이 그 큰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그 전 단계를 보면 쥐에서 출발했고 쥐의 특성이 인간에게 그냥 다 있어요. 인간에게 새끼를 잘 치는 것도 인간에게 있고 그게 나중에는 뭐 이 인간은 결국은 그 생식 기간이 이제 자유롭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동물은 발전기가 다 있어. 발전기가. 인간은 발전기가 없어. 그게 뭐야? 새끼를 가장 잘 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날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억, 60억, 70억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란 말이야. 제법 인간이라는 동물이 몸집으로 봤을 때도 작은 동물은 아니에요. 꽤 큰 동물이란 말이야. 사자가 우리를 봤을 때도 겁을 먹습니다, 일단. 야, 꽤 큰 동물이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꽤 큰 동물이면서 인구가 70억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몸집이 크면서도 인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쥐의 특성과 관련이 돼요. 쥐로부터 뇌가 발달하고 또 쥐가 새끼를 잘 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식간십이지를 따질 때 자축인묘 하잖아요. 재미있죠? 자가 쥐입니다. 왜 처음에 자축인묘 자가 쥐야? 이게 인간이 그 상징기호를 만들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아 이게 아는 거야. 내가 쥐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좌측인묘 하는 겁니다. 자. 재미있죠? 이거 이 자, 좌측인묘 할 때 자. 좌측인묘 뭐 축은 이제 예, 소죠. 이게 쥐란 말이야. 이게 소고. 이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소는 뭐야? 되사김질도 하고 그 소가 크잖아요. 이 새끼를 품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축이라는 게. 큰 새끼를 품고 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새끼를 잘 치고 새끼를 잘 키운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공룡시대에 등장한 젖먹이 동물 쥐가 우리의 큰 원숭이보다 더 우리의 조상에 가깝다라는 걸 이제 얘기 드렸습니다. 요런 진화적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구적 인간이 된 거예요. 도구적 인간이 돼가지고 도구적 인간은 흔히 뭐 호모 헤빌리스라고 해요. 헤빌리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호모 이렉투스 전 단계를 헤빌리스라고 해요. 헤빌리스부터 사실은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점점 더 도구의 활용이 이제 강화되죠. 그래가 오늘날에 이르는데 어쨌든 그 헤빌리스 단계가 이제 도구적 인간을 이제 출발입니다. 그 도구라는 게 언어죠. 사실 도구라는 게 언어예요. 우리가 그게
예를 들면 칼을 만들었다라는 게, 아, 칼이 무슨 그 언어냐 이래지만, 그것은 칼이라는 금속을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 언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언어적 과정, 언어적 과정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게 다. 도구를 만드는 게 언어란 말이에요, 기호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수학이고. 근데 여기 덧붙이자면, 인간이 그 소위 뭐 발명했는지 발견했는지 요청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신이라는 말을 가정했다. 인간이 신이라는 말을 가정한 자체가 이게 참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 저기 기독교에서는 신을 인격신으로 보고, 인격신이라는 게 인간을 닮은 신 아닙니까? 거꾸로. 인격적인 신이니까. 인간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 이제 다르게 인격신이라는 이제 부르는데, 이 가시란 걸 만들어내는 게 기호 중에 기호란 말이에요. 신이 실제로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이 언어의 관점, 기호의 관점에 봤을 때도 신이 중요한 거야. 신이 있다 없다 보다 그 이전에 신이라는 걸 생각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신이 없더라도 신이라는 걸 생각해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야. 그래서 신을 이제 발명한 것이 언어적인 언어의 발달로 봤을 때도 최고의 절정이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신이 기계에 이른 거예요. 기계신까지 온 거죠. 기계신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언어를 우상화한 동물의 하이라이트야 지금. 그 다음에 언어가 발달하면서 같이 동시에 일어난 게 이제 소위 집단이 커지니까, 인구가 커지니까 뭐가 됩니까? 집단이 작을 때는 권력 관계가 뭐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집단이 커지면 그 집단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중간 단계의 벼슬이 위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아무 위계 없이, 계층이나 위계가 없이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인간이 절대로. 위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그리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계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야, 언어. 마치 신이 언어라고 볼 수 있듯이 위계도 언어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배자가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끌려가고, 이러면서 사는 게 인간의 이제 사회적 동물, 또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권력 경쟁이란 거.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 언어야, 이게 권력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인간의 발달 과정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인간 문화를 그 이제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면 그 지금 이런 도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철학이라는 게 매우 그 어려운 것처럼 뭐 형이상학적인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남녀 관계로 첫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남녀 관계. 그게 신체적 속성과도 연결시킬 수 있고, 남녀적 속성과도 연결시키는 게 이제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 관계로 연결해보면, 우리가 그 이제 천지인의 그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천지인 구조라는데 이걸 대입해 볼 수 있어요. 흔히 뭐 현상학은 남성 철학이야, 남성 철학. 이 천에 갖고 온 게 성결학, 하기올로지로 성결학, 이 초월 철학, 초월적 지관이라 했는데, 성결학이 뭡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아주 순수한 그 차원이야. 성인의 경제, 성인의 경제. 기독교 종파 중에도 뭐 성결교회라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매우 고고하고 뭐 존경스럽고 성스럽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층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층이 천에 해당돼.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지혜에 해당이 이제 오물하기인데, 스케톨로지. 오물하기는 뭡니까? 배설하는 거죠. 배설. 똥오줌 사는 게 오물 아닙니까? 인간이 똥오줌 안 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성결학은 재미있는 게 오물학은 없어.
나는 똥도 오줌도 안 사.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성결이야. 그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존경하는 겁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말하자면 성스러운 것만 떠올려오고 떠올리는 게 이제 천의 입장이고 아, 이 동물로서 살아가는 지의 입장은 말을 잘 안 해. 이게 이제 아기올로지야. 여기가 이제 물론 이제 여기는 성스러운 성자 이 성결을 할 때 성스러운 성자 있죠. 성스러운 성자와 근데 인간의 언어를 이제 잘 살펴보면 이제 그러한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성결하기라 할 때는 성스러울 성자가 있고 오물하기라 할 때는 이제 그 배설인데 성스러울 성자가 있죠. 이게 뭐 성결이래까지 안 해도 돼요. 오물하기라, 오물하기라. 이 성스러움, 성스러움. 오물하건 뭐예요? 이게 배설이죠, 배설, 배설. 여러분, 이 배설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설을 못하면 죽죠, 인간이. 심지어 배설에 섹스도 들어갑니다, 섹스도. 섹스란 게 사실 배설이야, 원래는. 배설인데, 배설에서 다시 재생산하는, 자기를 재생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재생산 뭡니까? 이게 천이고, 지고, 지적 특성이 이거야. 인이야, 인. 여기 배설을 하는데 이게 뭐야? 재생산. 인간은 자기를 재생산하잖아. 왜? 섹스를 통해서 자손을 생산하잖아. 요게 그냥 단순 배설이 아니고, 배설을 통해서 자기를 재생산한단 말이야. 그게 인간이야, 이게.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섹스를 하는데 인간을 재생산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실 천지인의 위반이야, 위반. 이게 일종의 천지인의 도착이란 말이야, 도착. 우리가 어쩌면 지금 도착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게 성의 도착이야, 이게. 예를 들면 자손을 낳는다 하면 뭐가 됩니까? 성의 도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잖아요. 3. 천지인. 딱 이 나눌 수 있잖아요. 성스러움. 이 인간은 재생산 딱 나오죠. 지, 이거는 동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그 이 세계적 위치, 인간의 세계적 위치가 있죠. 딱 드러나죠. 드러나는데 이런 위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 남성 철학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여성 철학으로 보면 이제 이게 여기는 초월 철학, 초월적 주관이 되는 초월적 내재론이 있다면 내재론. 내재론이라는 것은 계속 초월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월적인 사고를 하면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불교에도 보면 상구보리, 위로는 상구보리, 부처가 되는 걸 추구하고 나중에 내려와야 되잖아. 하화중생. 자기가 깨달았으면 대중들, 민중들을 교화시켜야 돼. 하화중생이라 하잖아.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러죠. 낮은 대로. 예수님이 높은 데만 있으면 예수님이 아니죠. 낮은 대로 온 임하소서. 낮은 대로 와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것은 이 오물, 흔히 오물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월적이지만 내재. 근데 오물적인 것은 다시 또 올라가야 돼요. 인간이 뭐 저 배설만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스러움을 만드는 존재니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그 초월적 내재론과 내재력 초월론 사이에 인간이 초월적이 의식학이야. 근데 인간 대 사물, 뭐 주인 대 노예, 남성과 여성 이렇게 이제 아,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어디까지나 해서 설명을 위한 거예요, 설명을. 그 우주라는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게 이제 진화 과정상, 젖먹이 동물에서는 쥐와 만나고 알을 낳는 쥐에서 새끼를 낳는 쥐로 변화하면서 이제 오늘의 인간의 지능도 발달하고 오늘의 그 60억, 70억이 되는 인구를 생산한 거야. 그러면서도
덩치는 크단 말이야. 뭐 공룡 정도는 안 돼도 뭐 큰 짐승들 있죠. 큰 짐승에 속해 인간이. 그렇게 몸집이 크면서 숫자도 많은 개체군이 뭐 많은 그런 이제 생물종이 된 겁니다. 인간의 특징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어떻게 이제 인간 문화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결코 성결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 오물적 존재고 그 오물로부터 자기 자손을 낳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천지인의 조화. 이게 천지인의 조화죠. 딴 게 없죠.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그 도구적 인간이 그 도구를 다루는 속성을 이제 강화했는데 이게 뇌공룡이 되어버렸어요. 뇌공룡. 그래서 뭐 이 인간이 뭐 예를 들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정복하지 않을 게 없어. 자연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한꺼번에. 여러분 아다시피 핵무기라든가 요즘 말하자면 이제 바이러스, 인조 바이러스 이런 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핵만큼 위험한 게 그 소위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인공 바이러스. 그래서 인간의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도구화할 수 있는 힘이 막강해짐으로써 또 인구가 65억이 될 정도의 커짐으로써 지금 인간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기로에 있어요. 기로에.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일일이 관지해서 보면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윤리적 문제,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막 도구가 발달했다고 그 발달한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면 말이죠. 결국 인간에게 안에 그 해가 돌아올 겁니다. 그게 인류의 멸종이죠. 그 지금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윤후한 철학자는 말이죠. 내가 잘났다, 인간이 잘났다라는 것보다 인간의 멸종을 지연시키는 지혜. 언니가 멸종될지도 몰라라는 그러한 그 우려 속에서 인간의 멸종을 지연시킨다. 계속 지연시키면 멸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멸종을 지연시키는 철학으로서 윤리학이라든가 평화철학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긴 진화 과정을 통해서 기호를 사용하는 인간이 오늘날 마무리 영장이 됐는데 이제는 인간이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따라 인간의 진로는 물론이고 세계의 그 미래도 결정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존재에 대한 존재가 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